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국 사이온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많이 허전해 보이죠? 거신 챔피언들이 인원수를 두 칸씩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 중앙에 근접 챔피언들을 세워두세요. 그래야 사이온 궁각이 잘 나옵니다. 사이온 배치는 사교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교계가 1열에 깔리면 좋지만 바닥에 깔리더라도 사이온은 자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상대가 뭉쳐있는 쪽으로 궁을 씁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사이온의 인피 복원은 필수고 마지막 템은 정손이나 총검을 넣어주세요. 방템은 갈리오 주시면 되고 유틸템은 상황에 맞게 주시면 됩니다. 제국 토큰을 먹으면 스웨인을 빼고 잔나를 넣어주세요. 사교계 토큰을 먹으면 세라핀을 빼고 유미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자세한 건 게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템은 장갑을 먹어주세요. 장갑이 많이 필요합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갑옷이 나왔네요. 파랑색 구슬에서 갱플이랑 초가스. 초가스는 팔고 1원짜리 전부 사주겠습니다. 거신한테 굉장히 좋죠, 숲의 부적. 초반 빌드업 하기도 좋습니다. 이거는 숲의 부적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용병이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갱플을 써서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10골드 이자를 봐줍니다. 지금 보시면 체력이 난동꾼 때문에 트런들이 가장 높죠. 숲의 부적을 갱플이 나오게 하려면 난동꾼을 빼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갱플이 체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숲의 부적은 갱플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이제 갱플 두 마리로 돈을 뜯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레이브즈 쌍발총. 트런들 대신에 1라오이 올린 다음에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자, 초반에 갱플로 이렇게 돈을 뜯으실 때는 쌍발총을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근데 여기 상대가 너무 이성이 많네요. 오케이. 20골드 이자를 봐줍니다. 갱플 이성 찍히기 전까지는 난동꾼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를 1라오이를 올려주고 갱플이 1원만 딱 뜯으면은 30골드 이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갱플이 그레이브즈 한 발 쏘면 오케이, 좋아요. 30골드 이자 봐줍니다. 자, 사이온은 인피 복원 정손을 거의 필수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식으로 연패하면서 아이템을 먹어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BF를 먹으면 갱플에 인피를 넣으면서 돈을 야무지게 뜯어 오겠죠. 인피 먼저 만들어 줍시다. 인피 이후에 칼 처리는 쇼진이나 제국 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용병을 받아주죠. 1라오이 이성을 찍어버리면 숲의 부적은 1라오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성은 안 찍어주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뜯을만한지 좌우로만 움직여줍니다. 네, 1골드. 갱플이 뜯을 때가 있고 못 뜯을 때가 있죠. 갱플 궁으로 잡았을 때만 돈을 뜯을 수 있습니다. 40골드 이자 좋습니다. 자, 벌써 50원입니다. 이성은 아직 안 찍습니다. 조합 아이템 한 개가 추가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용병을 하시면은 무슨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저기 나오니까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너무 약한데요? 오케이, 1골드 좋아요. 네, 용병은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BF 대검 좋아요. 자, 이제 50골드를 넘겼으니까 필요한 기물들을 모아주시면서 가면 됩니다. 탈로는 이따가 제국을 쓸 때 필요하죠. 정찰을 해봤을 때 사이온 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보입니다. 엑스랑 트런들이 나왔습니다. 사이온 일단은 창고에 쟁겨둘게요. 아이템 처리는 연우는 정손, 지팡이는 복원, BF는 제국으로 빠지는 게 가장 좋고요. 갑옷은 이따가 초가스나 갈리오 방템으로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사이온은 인기가 없는 기물이다 보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레벨업을 눌러둬서 다음 턴에 6렙 상점을 봐주겠습니다. 브라움 브라움 레오나. 이거는 브라움과 레오나를 올려서 이제는 숯불을 약간 포기하면서 탱키하게 올려주겠습니다.
브라움이 4코스트 중에 체력이 가장 높죠. 브라움 두 마리 소환되는 것도 좋습니다. 자, 1원. 자, 2골드. 3골드. 좋아요. 초월 이중 공급 보급. 임시변통 방어구인데 당장은 이중 공중 보급이 좋긴 한데 이따가 사이온이 초월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너무 야무질 것 같은데요. 초월을 선택해줍니다. 자, 제국 챔피언들은 다 나왔어요. 탈익으로 이따가 사교계 강화술사까지. 사교계 위치가 약간 원거리 딜러를 위한 위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이온도 여기다 둬도 공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서 아이템은 뒤집게 먹으면 제국이 됩니다. 만약에 갱플을 먹으면 7렙을 찍고 리로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성작이 되면 돈을 진짜 달달하게 벌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7레벨 찍고 조금만 돌려주겠습니다. 슬슬 재밌어지게 길을 펼쳐줘.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나. 내 목소리 따라와. 자, 사이온 페어 좋습니다. 용병 연패를 깨면은 바로 사이온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용병 스택을 깰 때 미스포춘한테 인피 복원을 주면은 진짜 깨기가 쉽습니다. 인피 복원 미스포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는 오리 하나까지 사줍니다. 용병을 빼줍니다. 먹어줄게요. 골드 10골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온을 이제 넣어줍니다. 제국을 만들어서 일단 아무나 주고요. 인피를 사이온한테. 제국받은 사이온은 평타도 셉니다. 아, 미리미리 덱전환을 해줍니다. 칼, 장갑. 장갑이 많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레벨업은 다음 턴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봉쇄자. 자, 그리고 우리 근접 챔피언들도 뭉쳐있는 게 좋겠죠.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줍시다. 그리고 정손까지 넣어줍니다. 자, 이 덱의 핵심은 3제국은 필수고요. 3사교계 이 거신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뻥. 좋아요. 레벨업 하고 리롤. 자, 사이온 2성. 이제는 필드가 너무 세기 때문에 더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자리 넣어줄만한 애가 럭스를 올려서 비전 마법사를 받아줍시다. 이거는 샤코한테 쓰겠네요. 암살자를 만났을 때는 조금 안 좋습니다. 바닥에 있으면. 자, 우리 사이온이 궁을 쓰기도 전에 다 잡긴 했네요. 1900. 좋아요. 세라핀 2성. 제이스가 나왔는데 제이스는 상대 마법 저항력과 방어력을 깎아줍니다. 럭스로 주문력 20%를 받는 것보다 상대 마법 저항력을 깎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더 쓸 때만 방어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무리 쪽으로 궁을 씁니다. 엉. 시원하죠? 평타도 셉니다. 이렇게 궁으로 무리를 잡아준 다음에 혼자 떨어져 있는 애들을 그냥 평타로 한두 대 쳐줘서 잡아줍니다. 쇼진. 세라핀 2성이니까 쇼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잔나가 떴고요. 자, 경호대는 빼주겠습니다. 모든 시너지를 사이온한테 몰아주시는 게 좋아요. 제국은 일단 제이스. 자, 상대가 뭉쳐있죠. 뭉쳐있는 적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뻥. 숲의 부적이기 때문에 사이온 두 마리가 너무 좋아요. 숲의 부적이랑 거신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고대의 기록 보관소. 저걸로 사교계나 제국을 한번 뽑아봅시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국 사교계 둘 다 나왔습니다. 자기 필드 위에 있는 챔프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사교계는 어차피 3사교계를 쓸 것 같기 때문에 제국을 받아서
스웨인을 빼주겠습니다. 초가스를 올릴 건데 한 마리 더 빼야 되죠, 거신이기 때문에. 봉쇄자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냥 블리츠크랭크를 빼주겠습니다. 자, 이제 거신까지 받으면서 탱키해졌습니다. 제국은 세라핀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대 무리 쪽으로 사이오는 궁을 씁니다. 와, 다음 방 좋아요. 평타도 셉니다. 1219. 자, 8레벨에 계속 돌리면서 2성작 전부하면서 사이온 3성을 봐주셔도 되고요. 9레벨 가주셔도 됩니다. 사이온은 진짜 안 쓰는 기물이라 3성이 진짜 잘 뜹니다. 잔나가 페어, 그리고 복궁이 나왔습니다. 잔나 2성. 세라핀의 구인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저기 무르곳을 보면서 궁을 씁니다. 좋아요. 데미지 시원합니다. 이 거신 조합은 애들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만화를 채워주려면은 학자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3이라가 나왔는데 당장에 5제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신을 빼면 되죠. 5제국을 한번 써볼게요. 집행자에 안 걸리려면 그냥 뭐 초가스나 다른 거신을 하나 더 써주면서 체력템 한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거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레벨업을 눌러 놓을게요. 사이온도 몇 마리 없기 때문에. 아칼리 평타 한 방에 잡아버리네요. 구원으로 갑시다. 여기서 9레벨을 찍어주고 사이온 일단 5제국을 유지해주면서 3-4교기까지 받아줍니다. 거신까지 제국을 갈리오한테 줄게요. 갈리오가 평타가 셉니다. 구원까지 넣어줍니다. 자, 이런 비전마법사 상대로 너무 재밌어요. 자, 사이온 궁 엉 좋아요. 갈리오가 이제 스턴까지 넣어주면서 너무 좋죠. 자, 이제 리롤하면서 뭐 사이온 3성이라든지 갈리오 2성 나머지 애들 2성작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거학 징크스가 2성이네요. 이런데 상대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이온이 징크스를 못 찍었네요. 방금 징크스를 찍어야 되는데 까비.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5제국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3제국으로 빼면서 고밸류 유닛 2마리를 추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랑 제이스를 추가해줄게요. 제이스로 마저각을 해주고 유미로 생존력을 올려주면서 학자까지 받아주겠습니다. 리롤 해줍니다. 자, 갈리오 파릭 유미. 유미는 사이온 옆에 둡니다. 사이온 궁 좋아요. 자, 징크스 한방. 아, 리롤 다 돌려줍시다. 갈리오 유미만 찾으면 됩니다. 갈리오 제이스. 이제 유미밖에 찾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배치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갈리오도 상대가 많은 쪽으로 궁을 씁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갈리오 궁 한번 떨어지면서 사이온 궁까지. 그리고 복제된 갈리오 궁 한 번 더. 사이온 딜량이 16,000입니다. 배치를 상대 탐켄지가 소풍이기 때문에 우리 갈리오가 뜨면 안 될 것 같고 심장을 약간 피하는 척만 하고 어차피 사격의 위치가 적이기 때문에 다시 가주겠습니다. 숲의 부적이 대신 떠줍니다. 사이온 궁, 갈리오 궁까지. 사이온 궁 한 번 더.
좋아요. 갈리오궁, 사이온궁. 그냥 상대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GG. 지금까지 제국 사이온 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